박수 모셔보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 파승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승희 가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들고 말았네. 김성숙 씨의 내 사랑 청량.
열창해준 김성숙 씨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또 애창곡 영등포 해봐. 나의 영등포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잠깐 나의 영등포. 저희들 영등포 사랑해 애창곡입니다. 나의 영등포 같이 한번 갈게요.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꽃이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여러분들 사랑을 주시면 펑 터트려질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춥고 저희가 조금 힘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 조금만 더 마음을 담아서 아름답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우리 김성숙 씨의 노래 또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갈게요.
계층을 위한 자산을 맞게 영덕호 사랑회를 함께합니다. 박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성숙 씨가 노래합니다. 김성숙 씨였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멋진 남자 송영광 씨 허허허 모십니다. 뜨거운 박수만 내주세요.
있습니다. 첫 곡으로 제 노래 타이틀곡 허허허라는 노래입니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밤이 깊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쌀쌀해도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 비온 사랑 조용한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양손을 좀 올리시고 몸을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박수 소리가 저기 북한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전에 빨리 자, 신나게 그럼 신나는데 한번 갈까요?
남자 송영강 씨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또 초대가수 모십니다. 어화동동의 주인공 명희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어가보겠습니다. 연모 명희씨 노래 다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계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무슨 사랑? 네, 그렇게 했어요. 네, 특별 게스트 오늘 특별히 저희가 모시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시계바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뵈니까 더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이세요. 저 멀리도 정말로 잘생기셨는데 본인은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구청장님 덕분에 오늘부터 가수로 등록하게 된 신인수입니다. 네, 시계바늘? 네. 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노래 드릴게요. 아니 뭐 저 벚꽃이 지금
활짝 피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천천히 피고 있어서 저 구청장님이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아마 내일부터는 활짝 필 것 같습니다. 네, 시계바늘로 그냥 그 마음 조금 이렇게 허전한 꽃이 없어서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시계바늘. 하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앵콜? 네, 앵콜, 앵콜이시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보릿고개. 네. 벚꽃축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봉사자입니다.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데 이렇게 노래로 잠깐이라도 좀 그 피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박수로 보릿고개 청해졌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또 덤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둘째 넷째 토요일 시간 되시면 관악산으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악산 가수로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저 박자가 살짝 좀 틀려주시면 고마울 텐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러네요. 자, 이번 가수가 조금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불러주실 가수는요, 가시사랑의 주인공 전시연 씨입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좀 목이 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가시가 되어 내 곁을 떠나지 나는 어떡해. 차라리 내 곁에 두고 말고 맞을까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그 깊은 점 제가 가서 잊지 않을 겁니다. 항상 청량히 하신 일 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음 곡으로 영등포 찻집으로 가겠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메들리죠 이거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계속해서 마지막 곡 갑니다. Yeah.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금사랑이 노래합니다.
노래 정말로 마지막 곡입니다. 저 가슴 사랑 제 타이틀곡 내 인생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는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네, 9일간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춥고 어제는 비가 오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저 소외계층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금 운동이 잘 안 돼요. 꽃도 아직 덜 폈고요. 아마 내일 모레쯤에는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지면 더 빨리 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내일 모레 글피까지 이제 3일 남았네요. 오늘이 6일째니까요. 자 마지막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영등포를 사랑하는 영등포 사랑해의 가수들입니다. 예,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곡으로 우리 영등포 사랑해의 애창곡이 있습니다. 나의 영등포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시고 사랑 많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